와, 존나 빡세다. 와, 이게, 아, 형님들, 미안합니다. 내가 좀더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어제 와카전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내가 좀 일정 체크를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원래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좀 마무리 깔끔하게 됐을 텐데. 아, 어지러지러하네. 아, 진짜, 와. 뒷꽃이 빡세네. 와, 다리를 찾아서님 별풍선 아, 100개 사랑이 100개. 우리 또 감사합니다. 촬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리 형님 또 감사합니다. 신하인 바로님 그래도 별풍선 형님들, 33개 그래도 즉석 감사합니다. 피드백 받아서 잘 끝난 와카 듯 게임 하기 인정. 전에 양팀과 7위팀이 엔트리 잡으면 해결됨. 아, 다행이다. 잘된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이분은 형님들 저번에 약속드린 인생 상담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뉴다가 또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MS 단맛, 쓴맛, 노용규님 똥맛 다 별풍선 봤잖아요. 33개 예, 감사합니다. 기뉴다의 인생 상담소 투표 한번 순위 뽑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투표순위 영빈아 그거 공개로 하고 댓글 허용 안한 다음에 공개 최종적으로 해줘. 꾸지마을님 별풍선 아, 우리 또 1개 꾸지마을 감사합니다. 형님이 1000개 선물 투표. 감사합니다. 신하인 펠릭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유다야 치킨 시킬게. 신하인 똥파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형 철기 중 대상담 금지하자. 철기중대는 금지하자고? 아, 근데 또 철기중대가 와야 내가 방송각을 잡을 수 있어. 아, 방종각을 잡을 수 있어. 신하인 펠릭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철기중대 금지면 빡시다. 자, 일단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안 오면, 아, 이게 또안올 수도. 이게 또안 오면 대참사예요, 형님들. 아시잖아요. 아, 걔네 형님들 하라 해가지고 하는데 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이게 또, 아, 또 쪽팔린단 말이에요. 일단 고객 기다려 볼게요. 신하인 공님 별풍선 고객 기다려 33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만 믿어 전단지 돌리고 올게. 일단 고객 올 때까지 형님들이랑 소통 좀 할게요. 아, 근데 형들아 이게, 아, 내가 좀 준비가, 진짜 미안하다. 아, 이게, 아, 실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큰 거는. 신하인 아, 이게 내가 왜 펠릭스님 생각을 못 별풍선 33개 했을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만 믿어 미안합니다. 가축이야. 딱딱준이님 별풍선 33개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형님 저 받고 싶은 신입 BJ인데 스타디코가 없어요. 기부총장님. 신하인 가로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니야 완전. 아니, 잠깐 시청 바람을 삼았어요. 아, 제가 갈게요. 아니, 제가 간다고요. 아니, 제가 갈게요. 바로 폐업할 뻔했네. 형님 방송 인생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아, 우리 딱딱주님이 근데 스타 디코 없으시다고. 그럼 스타 디코를 얻는 때까지는 방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CCJ 밑줄 아예 킹성태님 별풍선 33개 그 감사합니다. 정도까지는 방송을 해야 되지 성태 않을까. 종변 상담해주자. 그 정도까지는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자격이 그래도 이제 병원에 입장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유감이네요. 첫째 오빠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철기중대 스타존 박시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40분까지 그 뭐냐
환자 안 오면 깔끔하게 조기 종료 하겠습니다. 예? 형님들 이제 그 좀 보고 싶댔는데 지금 안 오잖아요. 예? 신하인 펠릭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가축들아 홍보 가자 출겨. 이것도 유튜브가 근데 잘해보자고. 미안한데 유튜브는 경기 해설하는 게 제일 잘 되더라. 조회수도 조회수 대비해서 시청 시간도 제일 길고 형님들도 좀 좋아하시고. 근데 그때 경기 해설하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 아 내가 좀 무서워서 그런가? 안경을 좀 색깔 있는 걸로 낄까? 좀 약간 형님도 유하게? 어? 사람들 좀 무서워하나? 약간 좀 이게 유하게 좀 끼겠습니다. 예, 잔잔한 거. 금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춘이 한 번만요 짜네요.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제발 공춘이 오. 남았네요. 돔솜빈빈빵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유부남이라서 안 오나봐 키키키키. 1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자 자자 여기. 아, 저 형님 손님 오셨네요. 마공님 별풍선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누구시죠? 저는 마종대 다현이입니다. 아, 우리 다현님 어서오세요. 네, 일단은 다현님 그 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풀캠 해놨습니다. 네네. 아니, 풀캠이 아니라 그 6회, 아, 그 뭐고, 디스코드 캠. 아, 디스코드 캠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또 기하신 분이 오셨네. 아 이게 또 이제 또 하필이면 또 메이드 복장을 아니 뭐라도 해보려고 오늘 아 예 일단은 그 우리 다현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네 오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스타한지는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네. 마종대에서 활동 중인 프로토스 유저 다현님 스타한지 8개월 네, 한 8, 9개월 됐어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고민 때문에 오신 거죠? 제가 고민이 네. 있는데요. 네. 남자친구 어떻게 만들까요? 아, 남자친구? 네. 아니, 근데 진짜 남자친구가 갖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 다현님. 아니, 그게... 여기 당신 열을 모시러 온 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18,000명 사이에 호구 한 새끼, 두 새끼 물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여기 손님이 없길래. 예. 아까 도와주러 고민을 오신 거예요, 설마? 아니, 진짜 고민이 있는데, 그거 개인적인 건데, 한번 말씀. 아니, 저는 스타 상담소, 나 보성님처럼 드립치고 이렇게 안 하죠.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근데 사실 보성님 상담소에서 말했던 게 있었는데 어떤 건데요? 해결책이 잘 안 됐구나. 해결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 연보성님한테 갔는데 명확한 해결책이 좀 아니었어서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약간 다연마마 이렇게 돼가지고 소고기 사 거기 약간 어떻게 보면 보성님이 이제 솔로니까 좀 엮으려고 하죠. 저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 네네네. 그러면 네. 여기는 명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고민하고 저는 핫합니다. 아, 저는 제가 요즘에
친구 관계랑 인간관계가 BJ 하면서 너무 좁아져가지고 아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아요.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친구 마지막으로 만난 지 1년 넘었어요. 아... 다현님 올해 나이가? 저 이제 서른입니다. 아, 딱 이런 고민을 할 때쯤이네. 네. 제가 이제 28살 11월 달에 딱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딱 30줄쯤에 이 고민을 했어. 뭔가 딱 방송을 한 1년, 2년 넘어가니까 내 인간관계가 뭔가 좀 더 망가진 것 같고 기존에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연락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쵸? 그럼 나중에 그런 생각 들거든. 결혼할 때 나한테 와줄 친구들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 맞아요. 그런 맞죠?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생각 든다니까? 그리고 뭔가 방송하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극도로 들 때가 방송하다가 이제 유동들한테 두드려 맞거나 팬들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방종하고 딱 그때 그게 엄청 심하게 와요. 맞아요. 친구들 막 인스타나 카톡 프로필 보면서 얘들은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네. 나는 씨발 모르는 애들한테 욕만 처먹고 방종하고 별풍선도 안 터지고 막 이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 맞아요. 요즘 그런 고민이 좀 많아요. 술도 많이 마셔요. 그래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이게 서른이라 그래. 일단 다현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BJ로서 하는 고민도 있지만 네. 외로워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근본적으로 다현님의 고민이나 감정을 공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제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을 거야. 아 너무 힘들다. 나도 이럴 때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보통 이제 여자는 남자친구가 그러거나 진짜 진한 뭐 진짜 진하게 친한 여자친구들 동성친구들인데 네. 이제 남자친구는 지금 만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우니까 왜냐면 BJ가 되면 그거 소개팅하기도 어렵잖아. 소개팅 나와서 뭐라고 할 건데 어 저 서른 살이고 저 BJ입니다 하면서 막 만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송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럴 각도 안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을 공유할 사람은 일반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인도 없어. 왜 Y, B, Y, 카 Y, JKY까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다현님이 BJ로서 하는 고민들은 일반인 친구들이 공감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요. 네 그치. 근데 고민을 말을 못하는 순간부터 고민이 커진다니까. 그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나.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다현님. 현타가 너무 많이 와요 요즘에. 그치 현타가 많이 오지. 네.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본인 딴에는 병원장 딸이고 부족함 없이 자랐고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막 권혁진 같은 걔 빙시새끼가 별풍선 받고 16연 뽀뽀하려고 그러고 지동원이 자기 무시하고 그러는데 안 열받겠어? 짜포처럼 인생 곧 망할 새끼들이 자기 무시하고 하면 속으로 아 저 또라이가 미쳤나 이러면서 약간 그러는데 지금 BJ 세상에 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맞죠? 아니 아니에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진짜로. 근데 다현님 네 그러자고 또 BJ들이랑 또 그 여자 BJ 여자 BJ들이랑 또 존목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연락이 잘 안되고 왜냐면 걔들 또한 방송 시간이 불규칙하고 방송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감정 기복이 존나 심하잖아. 그쵸 아무래도 연락을 자주는 못하죠. 아 그래서 다현님이 최근에 막 멤버들한테 디카톡 하는 거구나. 사장이한테도 그렇고. 제가요? 예. 단톡에서 사장이가 본인 톡 쌩까니까 겐톡으로 미안하다고 보냈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그 시점이 박 사장이 헤어진 시점과 굉장히 일치했다는 소문이 들고 있고. 아닙니다. 그런 거 왜 아니죠?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3일 전 점호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아 아닙니다. 100만 원빵 하실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5만 원권 20장 내게 할래요? 아, 맞긴 했습니까? 한데... 안 했습니까? 디카톡은 한 거 맞긴 한데. 자 디카톡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이 원래 약간 좀 소심해서 그냥 그런 거 이제 좀 괜히 내가 실수했나 혼자 고민하다가 보낸 거. 네, 저는 진짜 그쪽 확률이 커. 그러나 네, 비오티 두 번째 확률도 있죠. 어떤 거죠? 한 거기서 20% 해당하는 거. 외로우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장님. 외로우니까. 아니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박 사장을 남자친구로 생각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외로우니까 쉽게 말해 단톡이 아닌 겐톡으로 누군가랑 소통 해보고 싶은 거야. 냉정하게. 어? 저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지 이거는 맞지. 왜냐면 외로우니까 그런 거라고. 외로우면 원래 그렇게 돼 사람이. 사실 동빠한테도 전화했어요. 그래 동빠랑도 겐톡 했었잖아. 근데 마중 단창할 때도. 맞습니다.
아니 다현이가 막말로 했는데 BJ 안 하면 동빠라 쳐다보겠냐고. 어? 근데 외로우니까 씨발 동파한테까지 전화하는 거야 그냥 이제. 어? 진짜라니까? 새벽 시간에는 평범한 회사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그니까. 네. 왜냐면 회사 애들은 그때 출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다현이가 전화가지고 뭐 BJ가 힘들다 뭐다 연병 떨면 걔들 입장에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생각 한다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외로워지는 거야. 계속 본인이 계속 동굴로 들어가려 그래. 근데 다현님, 네. 제가 볼 때 그걸 해결하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죠? 해결 방안.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네. 본인 인생에서 방송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이신 다음에, 네. 그냥 뭐 오전 오후에 잠깐 방송하고 밤에 친구들 마칠 때 나가가지고 뭐 술 먹거나 커피 마시면서 그 인연을 계속 유지하는 거. 네. 그게 첫 번째. 근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방송 망하죠. 그렇죠. 네. 그 두 번째는 그 외로움을 방송으로 승화시켜서, 네. 방송으로 풀어야 돼. 어떻게 풀 수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페이크 웨딩 가야죠. 네? 우결. 우결이요? 그러니까 우결을 뭐 찐득하게 안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랑, 네. 썸띵을 만들어야 돼. 아, 그러면 다현님이, 네. 방종을 하고도, 네. 그 우결단 애들이 올려주는 뭐 글이나 짤이나 뭐 뮤비 스토리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외로움을 좀 잊으면서 살 수 있어. 아, 왜냐면 그 다음날의 방송을 고민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다현님 방송에는 넥스트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끄면 아 씨발 오늘도 졌는데 깨모 저 개새끼가 연병 떨어가지고 족같네. 욕 한 번 먹을 거 저 새끼가 지랄해서 열 번 먹고 개 족같은 땅딸보 새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본인 방송에서 스타가 뿐만 아니라 썸띵이 생긴다면 그 썸띵을 생각하느라고 아마 외로움보다는 넥스트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야. 그럼 조금 더 외로움이 덜할 겁니다. 우결을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없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내용이 그 다음날에 또 이어져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다현님이 그런 고민이 더 심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가장 최근에 그 썸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변형태밖에 없었는데 변형태가 본인이 마음에 안 든 거야. 본인성의 변형태? 그냥 기도 안 차는 거야. 아 씨발 걔 늙은이 새끼. 어 저 새끼랑 내가 2박 3일? 어 존나 족하다. 차라리 권혁진이랑 뽀뽀 20번 한번 더 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 그래서 근데 그런 고민에 더 사무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지금 변형태 눈치 보시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자가 두 명밖에 없어요. 네. 변형태 권혁진. 누구랑 결혼할 겁니까? 잠깐만요. 콧물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보기 3개 드릴게요. 네. 1번 권혁진. 2번 변형태. 3번 난죽택. 저 그냥 죽택 하겠습니다. 어, 다현님. 네. 아님 제가 볼 때 가장 베스트는 방송하면서 인맥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외로움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집안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그거 시집가라고 하셨던 그 빌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집입니다. 취집. 아 취집하라는 약간 그 빌드요? 아니 솔직히 뭐 다현님 집 정도면 막말로 그 다현님 보는 게 아니라 그 다현님 집을 보고서라도 온 남자 줄 섰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다현님 연애 안 한 지 얼마 됐어요? 한 1년 조금 더 됐어요. 1년 조금 더 됐어요? 네. 방송한 지는요? 1년 덜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굉장히 충격적이게 차이고 그 슬픔을 승화하려고 방송 킨 거네. 원래는 직장 생활 하셨나요? 네 그렇죠. 스토리 나오네. 1년 전에 만났던 남자가 굉장히 쓰레기처럼 행동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썸띵을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헤어졌는데 그 아픔을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승화시킬 수가 없어서 회사 결근 무단으로 한 이틀 정도 때리다가 좆같다 방송해야겠다고 바로 그만두고 쉬다가 방송한 건데 맞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슬픔을 잠기면서 개인정비 한 다음에 방송했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네.
다현님. 네. 다현님의 고민, 다현님의 경험이 네. 일반인들한테 보통 생길 수 없는 고민이라서 너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슬퍼하지 마세요. 나 말고 다른 외적인 것 외적인 걸 더 좋아했나 이런 고민을 보통 일반인들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다현님은 그만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혹시 그 1년 전에 어떻게 헤어졌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년 전에 살짝 감정이 약간 쇄골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1년 전에 헤어진 거는 예, 예, 예. 제가 너무 간슬게 다 빼주는 약간 그런 아이고 같아서. 연애를 얼마 정도 하셨는데요? 1년 정도 했습니다. 와, 그 1년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간슬게 다 빼줬구나. 뭐 선물도 네. 좀 좋은 거 해주고 남자친구가 좀 남자친구 집안은 좀 사는 집이었어요? 그냥 중간 정도요. 중간 딸이? 그래서 다현님이 네. 오히려 더 챙겨주고 싶었구나. 그쵸? 아무래도 뭐 가지고 싶어 하면 좀 더 막 사주고 싶어 하고. 아, 저는 원래 연애할 때 좀 다 빼주는 편이라. 아, 근데 어떻게 일단 이별을 당한 건 확실하잖아요. 아, 차인 거는 맞죠? 왜 차였어요? 아 이거 네. 너무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혹시 말씀을... 죄송한데 네 돈 떼이셨어요? 아 이번 돈 떼였나 보네. 돈 떼였네. 아니 바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돈 떼인 거 플러스 바람 같은데 그냥 바람이면 씨발 새끼하고 말았겠지. 바람 플러스 썸띵이야 이건. 혹시 바람 플러스 썸띵인가요?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무단 결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아 족 같은 새끼였네. 아주 씨빨놈을 만났네. 야. 아니 바람은 아니었고요. 네. 환승이었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다른 여자랑 좀 이렇게 연락하는 걸 봐서. 하, 뭐 일단 더 이상 딥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딥하게 들어가면 다현님 또 이제 오늘 즙자기 때문에 저 또 즙자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지금 즙잘 기분이 아니네요. 아 예, 굉장히 또 분노에 차올랐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홧김에 권혁진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아 그런 분은 안 만나죠. 근데 다현님, 네, 하나만 물을게요. 말씀해 주세요. 연애 안 한 지 1년 넘었댔죠. 그쵸? 정식 연애 안 한 지 1년 넘은 거죠? 정식 연애랑 그냥 연애가 있나요? 그 사이에 썸을 조금씩 탔죠. 홧김에 다른 남자랑. 아 근데 사귀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네. 홧김에 다른 남자 조금씩 이제 썸을 걸쳤을 거 아닙니까? BJ도 있었나요? 아니 뭐... 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현님. 네. 저도 좀 고민할 게 좀 되셨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 네. 외로움을 본인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미제가 겪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만 이 외로움을 특별하게 겪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일단 안 하는 게 먼저야. 그래야 좀 덜 외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BJ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친해지세요. 그게 뭐 마종대의 멤버가 됐든 네. 아니 뭐 형태형처럼 좀 본인이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어른이 됐든 대신에 본인이 연락했을 때 오해하게 만드는 권혁진 같은 애들은 안 되고요.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해도 이 사람이 날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좀 고민을 들어줄 만한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편하게 먼저 좀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좀 공유하고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모도 제가 사석에 들었는데 다현님이 경모 스타일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경모랑 연락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근데 네. 그분은 좀
말을 잘 못하시는 아 경모가 방송 끄면 말 잘해요. 방송 끄면 아 그래요? 예, 방송은 말 잘하고 사실 그렇게 막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치 잘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그 박 사장한테 견톡 보내는 것보다는 경모한테 견톡 보내는 게 좀 더 본인의 이제 그 그런 게 좀 더 해소되는 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예, 착해요. 저도 솔직히 마이너즈에서 승훈이 형 다음으로 이제 승훈이 형 허유 다음으로 이제 경모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경모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주변에서 먼저 혼자 막 끙끙 앓지 말고 다 네.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좀 이제 만나기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가끔씩 이제 놀러도 가고 하면서 좀 친해지세요. 그게 전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그 제가 전 이별 생각나게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네. 뭐 어쩌겠어요. 네가 잘못해서 통수 맞은 건데 인정? 아니 병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 예예예 예, 예. 아 저는 충격요법입니다. 저는 충격요법 그런 기분 저는 만약에 어린애가 말 안 된다고 찾아서 찡얼거린다 제가 더 크게 찡얼거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격요법이라 생각하시고 다현님 좀 잘 해결됐으면 네. 좋겠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무튼 뭐 다현님 힘내시고 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예 예. 예. 방송 흥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꺼지세요. 저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씨발 잠깐만야. 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철기중대 오지 마. 철기중대 오지 말라는 거 이제 마중대만 존나 오네. 아, 제가 진짜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힘든지. 아, 일단 캔 켜보세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아, 근데 공춘이보다 나. 네, 말씀하세요. 뭐가 고민인가요? 아, 저의 고민. 다현 언니의 고민을 들어봤는데 네네네. 네, 별 고민 답지도 않은 거를 들고 와서 고민이랍시고 관심을 끌기 위해 네네네. 그러는 모습이 네. 참 족같다고 참 씹같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 곡이 그랬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본인은 어떤 고민이죠? 저는요. 메모장에 써놨는데 내 일단 카이리 씨 같은... 예. 고민 들어보기 전에 크로마키 좀 걷어보세요. 아! 본인 고민 듣기 전에 크로마키 걷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아 그것 때문에 고민하라서 한 번 걸어오거든요. 크로마키 걷으세요. 아저씨 맞다. 크로마키 걷으라고 했습니다. 아 맞아. 병원에 왔을 때 본인의 모든 걸 까발려야죠. 그래야 제가 고개를 할 거면 아니 맞잖아 형이도 원래 의사랑 변호사한테는 본인의 비밀이 있으면 안 돼. 아 좋댔어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 잠깐 비켜봅니다. 와. 진짜 얘는 미쳤다 진짜로. 너 또 먹은 거 또 침대에 놔뒀어? 네. 와 진짜 씨. 어제 먹고. 오케이 고민 들어볼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씹같은 집을 공개함으로써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하러 온 거거든요. 아 얘기해보세요. 아연 언니가 그 전에 언급했죠. 시집을 네. 갈 수 있냐. 네. 그거는 시집을 갈 수 있냐 말하는 것조차 웃겨요 저한테는. 나야말로 시집을 갈 수 있나. 아 근데 이게 형님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해를 돕자면 왜냐면 이 지금 밤요동들은 모를 거야. 카이리가 이제 마중대 학생인데 얘가 형님들 그냥 집이 그냥 개쓰레기 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특종 막 이런 데 나올 만한 그러니까 음식물이 가득한 그 이제 배달 음식이 싱크대에 이미 넘쳐서 그걸 둘 데가 없어서 창틀에 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원룸 문을 열었는데 이미 주방에는 배달 음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손 뗄 수가 없으니까 창틀에까지 배달 음식이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대박이었는 건 피자를 깠는데 새 거야. 그걸 왜 안 먹었냐 물어보니까 시킨 걸 몰랐어 얘가. 피자 시킨 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게 그대로 썩은 거야.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이제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네네네. 저 솔직히 말해서 그날 나는 방송 접을까까지 생각을 했어요. 네. 솔직히 말해갖고 이 상태로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보고 결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다현 언니는
저거는 잽도 안 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오늘 머리 감았습니까? 아니요. 카엘이야, 너 지금 어떻게 할래? 너 진짜 냉정하게 너 그 게으름 못 고치면 너 진짜 아무도 안 데리고 간다. 근데 좀 솔직해서 좋지 않습니까? 와, 지랄하지 마. 야, 안 씻는 게 솔직한 게 언제부터 안 씻는 게 솔직한 거야? 아, 근데 어. 제가 이 집이 너무 정이 안 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아니, 난 공감이 안 가는데? 아니, 난 공감이 안 가. 아니, 집에 정이 안 가는 게 있다니까요? 어, 그렇구나. 그래, 네, 집에 정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더럽진 않았어요, 원래. 믿진 않겠지만. 어. 보여진 게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 집에 와갖고 제가 완전 폐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럼 죽으면 되잖아. 아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면 죽으면 되지 않아? 그럼 죽으면 사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거 죽기는 좀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니, 근데 너 약간 우울증 있어? 아니요. 그럼? 사는 건 행복해? 행복할 때도 있고 식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야, 누구나 다. 아니, 근데 이게 너 약간 근데 진짜 정리의 문제가 뭔가 너무 약간 심각해. 나 솔직히 나 진짜로 긴급출동 SOS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너 이게 안 고쳐진 게 뭐냐면 어제 다 치웠잖아. 예. 근데 내가 아까 크로마키 거들었을 때 또 나왔지, 쓰레기가. 아, 근데 그게 그 현타가 너무 많이 와갖고요. 제가 근데 현타가 오면 예. 안 치우는 거야? 어? 이 방이 아니네? 뭐야? 누구야? 불러요? 누구야? 귀도리님 누구야? 누구세요? 나가주실래요? 아니 왜 소리는 듣고 소리는 왜 듣고 있는 거야? 어머 소름 돋아. 누군가 우리 방에 와갖고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저는 상담 대기하고 있고 그 아까 쪼리 누나가 들어왔다 나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상담 대기를 남자분이 하고 계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카일이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좀 걱정되는 게 너 약간 정신적인 문제 아닐까? 제가 얘네 이 모든 BJ들이 다 공감될 것 같은데 방송을 오래 하거나 좀 많이 힘들게 하고 나면은 되게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그치. 지치고 그쵸. 근데 이게 좀 요즘에 최근에 자주 이러다 보니까 현타가 시기 온 거죠. 저에게. 그래갖고 내 자신을 좀 놨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화장 안 하고 잘 안 씻고 그러고 방송 안 했거든요. 근데 카이리야. 예. 이게 모든 BJ들이 공감하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볼 때 넌 아직 BJ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BJ로서의 아직까지 그 직업으로서 BJ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치나 그리고 뭔가 깜냥이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땐 그냥 백수야, 백수. 내가 볼 때는 네가 BJ가 아닌데 왜 자꾸 BJ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나 좀 이런 느낌? 왜냐면 다현이랑 너랑 차이점은 뭐냐면 다현이는 게임도 하는데 방송 준비를 해오는 사람이야. 아까도 여기 온다고 메이드복 나름 입었잖아. 뭐 막말로 메이드복 입어도 별 아무 그런 감흥도 없겠지만 사람들이. 근데 너는 여전히 안 씻고 안 치운 상태에서 왔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한 명은 참가자로서의 자격이 있어. 근데 너는 그런 자격도 없어. 근데 어떻게 니를 BJ로 받아들여야 돼? 어머. 내가 볼 때는 넌 그냥 개 백수야. 동네 개 백수.
그러니까 네가 일단은 출발점이 잘못됐어. 나는 BJ니까 BJ들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 나는 공감해야겠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 넌 BJ가 아니야. 출근할 때 안 씻고 어? 화장 안 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몇날 며칠 밤을 새면. 이사장님 저 가슴에 칼 맞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난도질 해줄게. 들어봐. 내 입장에서 방송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BJ로서의 고민을 나한테 털어놓는다? 이거는 애초부터 나는 단초부터 잘못 끼운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난 네가 진지하게 방송을 하루 이틀 쉬더라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 BJ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진짜 BJ인지, 네가 당당하게 남친구들이나 네 가족들을 만나서 BJ하고 있다고, BJ로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지 난 내가 너라면 절대 쪽팔려서 얘기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오든 네 집 상태나 네 하는 꼬라지 보면 아유 미친년 매일매일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방송하네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근데 더 역겨운 거 말해줄까? 더 모순적인 거? 네가 그렇게 네 관리를 안 하면서 캠에는 어떻게든 이쁘게 나오려고 지금도 사선으로 캠을 바라보고 야방 때는 캠 각도 신경 쓰고 6캠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조명 체크하는 네 모습이 너무 역겨워. 차라리 그럴 거면 철구처럼 아예 오픈된 면상으로 그런 걸 컨셉으로 밀고 나가면 이해라도 하지. 여전히 너는 그 여자여자한 이뻐 보이고 싶어하고 잘나오고 싶어하는 걸 버리지 못하면서 준비는 안 해. 이게 무슨 논리야? 이봐. 아직도 그 여자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 맞아. 아 그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네가 먼저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진짜로 귀엽게 할 거면 귀엽고 이쁘게 할 거면 세팅 좀 빡세게 해가지고 여자여자하게 밀고 가던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진짜 옛날 철구처럼 철구 감성으로 아예 다 집어 던지고 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존나 애매한 스탠스로 하는 게 존나 이해가 안 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넌 약간 그거라니까? 처음에 이제 도입부는 발라드로 시작해서 갑자기 랩 들어갔다가 락으로 폭발했다가 갑자기 오케스트라 틀어놨다가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개잡종음악이라니까? 개잡쓰레기음악?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데? 아니 진짜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아니 내가 먼저 깨달았어. 내가 깨달은 거 먼저 말해줄게. 아 뭔데? 같은 공간 아닌데도 네가 지금 그 탈의 냄새나 나한테 그 진짜 역겨운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한다니까? 너 그 며칠 동안 기름지고 한 머리로 맨날 그거 썼을 거 아니야? 어 진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데? 아니야 저 진짜로 깨달았어요. 이거 구라가 아니고요. 방송이 아니고요. 진짜로 깨달았어요. 칼 맞아갖고. 아 그래? 진짜. 네. 진짜 깨달았어요. 저에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아 그래? 네. 선생님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네가 좀 이제 그런 거 좀 직업의식을 먼저 가지고 네 컨셉을 확실히 잡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종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누가 봐도 네 더러운 걸로 까고 싶은데 그런 걸로만 까면 갑자기 얼굴 정색하면서 여자 지켜주세요 이 지랄 떨고. 근데 아니, 또 행동이나 말은 또 존나 병신처럼 하고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더러운 걸로 까도 저 뭘 안 그랬는데 저 집 공개한 거 보셨죠? 네. 그거 보여주니까 갑자기 멘탈이 터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빨갱이 보고 빨갱이라는데 왜 멘탈이 터집니까? 그니까요. 그거를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깨달으셨으면 왜 고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고민 또 뭔데요? 저 뭐냐면요. 예, 짜포쌤이 네. 제가 이렇게 좋다고 처음에 이렇게 관심을 표현을 해도 왜 네. 관심이 없나. 아 카이리 학생이 짜포한테 좀 네. 감정 표현을 했어요? 어, 좀 했죠. 아 사적으로? 아니 사적으로는 좀 카톡도 보내보고 그랬는데 어떤 카톡 어떻게 보낸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게이톡을 보내면서 선생님 막 이렇게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대화 이어나가고. 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끊기게. 예. 근데 짜포가 안 넘어와? 예. 어떡해.
짜포가 어디가 좋은데? 너무 상남자 같,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어요. 아, 너 아까 상남자 좋아해? 네. 부산 남자 좋아해요. 근데 카이리야. 예? 네? 네 집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남자가 있어? 어? 너 지금도 어? 네. 그 인형탈에다가 정수리 꼬순내 존나 묻히고 있는데 니를 좋아할 남자가 있냐고. 있다가도 정 떨어지겠다. 어? 야, 냉정하게 만나서 얘기를 해도 아가리에 똥내만 날 것 같은데 얘기를 하겠냐고. 막말로 짜포는 이럴걸? 아, 카일이랑 키스할 바에는 권혁진한테, 권혁진이랑 별풍선 2만 개 받고 키스하겠다 이 마인드일걸? 진짜 그 마인드야. 진짜 이게 네가 이게 남자들을 몰라서 그래. 남자들이 은근히 그 청결함에 대한 그게 있어. 짜포도 진짜 그게 심해. 내가 짜포 집 놀러 가봤잖아. 짜포도 은근히 그런 게 심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 남자 여자 사이에 있어서 그 청결함에 대한 그 순결성을 잃는 게 진짜 크다니까. 그래도 진짜 막 3개월에 한 번씩 치과 다니면서 스케일링 1단이 맞는데 그게 더 역겨워. 3개월에 한 번씩 네 아가리에 스케일을 하는 시간이 있고 너희 집에 쌓인 그 음식물 쓰레기랑 배달 음식 치울 시간 없어? 그게 더 역겹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짜포한테는 괜히 그 남의 인상 망치지 말고. 예? 그 마음 접고 너부터 바뀌자. 어? 알겠습니다. 그래, 너부터 바뀌자. 진짜 너 좀 이거 진짜 이거는 형님들 방송이 아니라 방송 가게 아니라 진짜 너무 심각해. 어?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안한데 얘기 중에 자꾸 고민을 만들고 있니? 아니요. 저 원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뭔데?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제가 청결해지고 깔끔해지고 그러면 저의 방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무조건 잘 되지. 저 이제부터 진짜 청결하게 지내겠습니다. 집 청소 방송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일단은 뭐 형태 형이 2주 동안 방송 킨 것처럼 너도 방송 한 달 동안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풀 메이크업으로 좀 해봐.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내가 얘기할게. 내가 엔돌핀한테도 얘기했지만 노 메이크업으로 맨날 그 페인처럼 해가지고 오는 거 존나 매력 없어. 그리고 너처럼 면상에만 비비크림 쳐바르고 오는 것도 더 역겨워. 너 짜포가 네 머리 감겨줄 때 보니까 목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완전 흑백이더만. 그거를 또 그렇게 아니 얼마나 말씀하시나. 진한 걸 쳐 바르면 아 한 겹 발랐습니다. 좀 그만해 진짜로. 알겠습니다. 가 이제. 감사합니다. 김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공춘이 제발 세치기 하시죠. 어저 아니 회장님이 슬치기 하시네. 회장님 아니 잠깐만요. 아 저거 왜 그래. 아니 잠깐만. 아 진짜 응님 1000개 감사합니다. 1000개 감사합니다. 아 1000개 1000개 하세요 그런 거야? 오빠가 자꾸 저희 방에 쏘는 건데 왜 저 한 번도 안 봐주세요. 그 우리 성태 씨? 야, 예, 예. 야, 어떤 고민입니까? 아, 그 혹시 캠 좀 해줄 수 있나? 캠 좀? 아, 캠요? 아, 이거 안 돼. 제가 도망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야, 저 캠 켰습니다. 캠 켰습니다. 아, 예, 예. 캠. 아, 야, 아, 디코 캠. 예, 예. 아, 그건 제가 할 줄 몰라서. 아, 예. 예, 도망 좀 해주세요. 야, 공주님 씨 대기하세요. 제가 이따 해드릴게요. 왜냐면 공주님 씨 방에서 많이 쏴줘가지고 이거 안 하는 것도 좀 해박이네. 저 진짜 고민 있습니다. 공주님 씨 방에서 많이 쏴. 배그판이 망했나요? 풀캠 배그판은... 혹시 풀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예, 예. 배그판은 예전에 망했고. 아 근데 어차피 이번에 코드컵 하시잖아요. 아 코드컵을 열어요. 여는데 네, 제 고민 또 방금 생기네요. 고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예 편하게 있어요? 제가 뭐 제 깜냥으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감정을 공유하는 선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예. 제가 또 대를 준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또 이제 뭐 씨발 거 또 벨붕 무쇠라든지 씨발 같은 새끼들이 또 몰려와서 또 지랄 연병을 할까봐. 아예예예. 약간 좀 걱정이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코드컵이랑 이번 코드컵은 참 다른 느낌인 게. 예예예예. 예, 예, 예. 기존에는 좀 배그가 잘 되고 배그 대회가 그래도 작게나마 열릴 때 코드컵을 열어서 욕을 먹었잖아요. 예예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대회가 안 열리고 배그가 시청할 때 성태가 열어줬는데도 욕한다? 예. 그 새끼는 빨갱이에요. 아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새끼는 BJ건 시청자건 열혈이건 그 새끼는 빨갱이에요. 제가 볼 때는 펍지 회사 주가 떨어뜨리려고 다른 회사에서 심은 그 새끼는 빨갱이야, 빨갱이. 제가 볼 때. 아, 회사에서 심어놓은 거군요. 예, 개 씨발 딸갱이 새끼. 그래서 성태 씨는 딱 이거 네. 하나예요. 만약에 본인이 실수한 게 없는데 깐다? 바로 그 새끼 빨갱이로 몰고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쫓아내면 돼요. 빨거 그 바로 욕 처박을게요 그냥. 무조건 예. 바로 그냥 개쌍욕 받고 그 새끼 빨갱이 멸공하면 돼. 멸공 아시겠죠? 네네. 네. 아 멸공하겠습니다. 예. 어? 멸공하십시오. 아야야. 고민 상담. 아니 고민 상담은 깔끔하네. 아 깔끔하죠. 저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예예. 아 그리고 진짜 기침 고민입니다 이거는. 예예. 예.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대학 대전도 있고 한데. 예, 예. 근데 제가 종변을 지금 진짜 생각 중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이거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아 예예예. 예, 예. 예, 종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변? 일단은 뭐 이거 제가 철기중대 부회장으로 아 철기중대 그 뭐냐 부총장으로서의 대답을 네. 원합니까? 아니면 인간 DJ 기류다로서의 조언을 원합니까?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다 두 가지 다. 예, 예. 일단 그러면 아 BJ 기류다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스타는 원래 포크질로 시작해야 돼. 포크질, 포크질. 그래서 포토. 아 이거 포토 앞으로 토스 맞지 맞지 어 야, 테란보다 다른 종족이 재밌어 맞아 아 진짜라니까 아, 내가 볼 때는 다른 종족이 재밌고 그리고 네가 이제 손가락이 약간 테란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토스도 그 손가락으로 했을 때 더 잘해 그래 나쁘지 않다 왜냐면 토스는 전투 장면을 많이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물량만 잡고 A만 누르면 돼 A만 그치. 그리고 빌드도 외우기도 좀 편하고 오히려 조금 더 화려한 맛이 있지. 테란 족 같은 게 있어. 그래. 그렇지. 싸이는 상대가 못해서 이겼다. 아니 터렛도 다져야 되고 약간 그 사페도 딱 보면 형님들 사페도 테란이잖아. 테란. 사페 방송하는 거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저 새끼 테란 개나면 보면 옛날에 배그 때 미션만 밝히는 족돼지 같다니까 진짜로. 진짜 보면 역겨워. 어쩔 수 없이 미션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거 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막 헤드샷이 나올까 말까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새끼 이길까 말까 그냥 딱 그거 하나만 보는 거야. 그만큼 루즈해 테란이 원래 그래요 원래. 테란 자체가 약간 좀 루즈한 종족이네 살짝 네. 초반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BJ로서 충고해주면 포크질로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아 프로토스. 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네네. 이제 그 부총장으로 얘기하냐면. 네.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이 씨발 새끼야 다음 주가 대학 대전인데 뭔 종변이야 이 미친년아 또라이 같은 소리 하지마 개새끼 안 그래도 사람 없어 죽겠는데 니가 지금 씨발 방송 끄면 롤만 쳐하고 어제도 복귀 방송에서 뭐? 뭐? 롤 씨발 10시간? 배그대회 1시간 발표하고 스타 깜짝거리는 거 3시간하고 이 개새끼가 롤만 몇 시간 하는 거야 미친년아 총장이라 총장이라고 하는 미친 새끼는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300판을 하질 않나 세계 1등이야 세계 1등 미친년아 그 새끼가 초비보다 게임 많이 해 또라이 새끼야 12시에 아이 씨발 새끼가 진짜 가만있어 또 롤한답니다 아니 씨발 새끼야 네가 스타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롤만 하는데 종병까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엔트리를 하는 거야 이 병신 새끼야 그게 아니라 이제 아 왜냐면 그 교수님 김성진 교수님 맞나요? 김지성 씨발. 김지성 교수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김지성 아니 사람 이름 잘 못 배웠어요. 야 지금 오늘, 김지성이 오늘... 아프리카판에서 포스트 이용호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아, 유명한 아, 사람을 너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이 개새끼야. 오늘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첫 만남이었고 누구라고 김성진 김지성 김지성 새끼야. 아 박지성 여기 있습니다. 네, 김지성 아 그 박지성의 박지성 김지성 교수님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일부터 시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진짜 뒷스타를 하면서 빡세게 배우겠습니다. 아니 뒷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솔직히 네. 말해도 돼? 어 말해. 억타야. 너 억타야 이 시벌 새끼야. 내가 김성대 게임할 때 보고 말거든요. 이 새끼 지금 테란 존나 물렸어. 내가 볼 때.
이 새끼 뭐냐면 로라할 때는 챔프를 바꿔가면서 게임할 수 있으니까 안 지루하고 배그할 때는 왜 가능했냐면 돈을 벌잖아. 한 판당 씨발 몇 망이 걸리는데 안 하겠어? 그때는 돈에 미쳐서 했는데 스타는 매판 스폰이 걸려도 스타하면 존나 억타야 이 새끼. 100% 억타야 이 씨발 쓰레기 새끼. 너 억타라니까? 이 미친년아? 너 요새 진짜 하드리포스나 이 병신 새끼야.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 아니 근데 아니 부총장님. 예. 제가 철기 중대 처음 들어올 때 늙으면서 하겠다 이랬잖아요. 제가 하겠다니까 원래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지금. 자, 딱 말씀드릴게요. 원래 불리한 새끼들이 계약서 초안보자 그래. 원래 서로 그냥 의리로 이행하면 대량 계약에 있어서 조금만 불리해지면 계약서 다시 까보자 그러거든. 이 개새끼가 하는 짓이 뭐냐면 딱 지금 집주인 앞에 불러다 놓고 계약서 봅시다. 아니 씨발 계약서에 보면 매달 1일에 입금하기로 했는데 2일에도 한번 입금했고 3일에도 입금한 거 제가 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제 지금 상황 이해 못? 딱 이런 스타일이야 이 개족같은 새끼 억타새끼 이 씨발 쓰레기같은 년. 억타든 뭐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만 믿어주세요 부총장님. 자 근데 김성태씨 예. 예, 예, 저는 예. 어쨌든 모든 학생이 다 나가도 우리 성태 학생만 남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 예, 김영태씨 예. 종변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본격적으로 예. 배울 때 네, 네. 테란만 배우지만 김지성 같은 경우에는 저그토스 다 할 줄 알거든요. 아 전부 다요? 그래서 한 번씩 다 해보고 김지성한테 정하라고 하는 게 난 괜찮은 것 같아. 그게 컨텐츠도 되고. 아니 한번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 저희 지금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를 불러서 예, 테란토스 저거를 한번 다 해본 다음에 지성이가 정해주면 문제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네. 지성 교수님이 네. 삼도류로 가라. 너는 랜덤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지. 아 진짜. 나 근데 나는 아, 왜냐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 실질적으로 옛날에 프로판에도 그 선택 랜덤이나 초이스 랜덤이나 랜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성이가 대가리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널 삼도류를 왜 시켜? 이 병신 새끼야. 네가 뭐 조론 줄 알아? 너는 그냥 조시야 이 병신 새끼야. 이 새끼는 지가 무슨 뭐 조론 줄 알아? 너 그냥 원피스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니까? 대가리 그냥 대가 썰리는 새끼? 제가 아까 관통당한 게 뭐냐면 예. 진짜 관통이 당했어요. 관통이요? 롤 같은 경우는 다른 챔프를 할 수 있어. 아 그치 맞아. 또 배그는 미션이라도 걸려. 맞아. 이불에 안 걸려요. 예, 네. 아니 깡통집 형님 메일 걸어주신 너무 감사한데 깡통 형님 집 미션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존나 족 같은 거 말해줄까? 예. 롤은 상대가 존나 세든 못하든 아가리를 털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스타는 아가리를 못 턴다니까 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형님 이거예요. 롤을 10판 하면서 아가리 털게 스타 한 2판이면 체력 다 빠진다니까 진짜. 아가리 털기 존나 빡세. 진짜 존나 빡세. 아가리 털면 다른 거 멀티시 딸리거든. 그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저기도 하고, 한 번씩. 그니까, 막말로 이거야. 막말로 성태가 사페처럼 방송 집어 던진 새끼면 입 다물고 게임만 하면 돼. 사페 봐봐. 사파리선 500개 걸리면 그거 먹으려고 미친 새끼처럼 말 안 하고 게임만 하잖아. 그래도 방송 안 망해요. 어차피 그런 새끼인 거 알아서. 심노잼이라서. 근데 성태가 그렇게 하면 시청자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씨발 여러 가지로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맘 편하게 씨발 투표 유도하러 간장게장 싸들고 가가지고 옆에서 참기름 세팅하고 하는 거야 저 미친년은. 아니 이런 거라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게임이 형님들 되게 다루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스타가 존나 어려워. 아 컨트롤하면서 존나 아가리 털기가 너무 그래. 힘들어. 일단 그러면 내일 네. 그러면 김지성 교수님이 오면은 제가 한번 또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지성 교수님이랑 그 하루 합방하고 그날 최종적으로 네. 김지성의 선택은 해가지고 네. 딱 그걸로 방송 각 잡아가지고 딱 발표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습니다. 제 티어가 어딘가요? 김성대 씨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 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티어가 어딘가요? 6의 반. 6의 반요. 아니, 저 아까 공춘리 OT 왕이라는데 한 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6의 반이요? 제가 6의 반이에요, 딱. 제가 5티어니까 5티어까지 실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아, 저한테 딱 6의 반. 당신 지금 실제 키랑 비슷해요. 6의 반에서 7 사이. 그러니까 6 65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당신 딱 실제 키랑 비슷해 제가 볼 때.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럼 연습을 좀 빡세게 할게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저 힘내 주시고 언제든지 불러 주셔 편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항상 철기 중대를 위해서 하시는 거 너무 존경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드 꼭 흥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예? 씨 빨려라. 아니 해야죠 당연히. 아 하려고 했죠 당연히. 아니 나 섭외 안 할 거야. 나 섭외 안 할 거야. 나 섭외 안 할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예. 여보세요? 네,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여보세요? 아, 왜 이러세요? 저까지 기다린다며요! 아, 진짜! 나 이번에 진짜 기다렸는데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아니, 저... 아, 이러시면은 거의 날먹 수준입니다, 진짜. 아, 오케이. 얘기해보세요. 뭔데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캠부터 키세요 건방지게. 자 뭡니까? 아 저는 일단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 이러고 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향이님 오는 거 아니지? 자 공춘희 씨. 네. 얘기하세요. 아 네 그 저 그 사람들이 자꾸 1승 카드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부담감 때문에 연습을 좀 너무 많이. 아 죄송해요 형님들 그 노잼 묻을까봐 노잼 방역 같습니다. 그 지금 아, 일부러 좀 뿌리고 아, 네, 예 마스크도 일부러 꼈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노잼 방역하고 왔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방송 망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형님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스크랑 방금 뭐 뿌린 게 이제 그 노잼 방역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앞에 마동대 분들도 지금 만킬 하셨잖아. 왜 아니 벌써부터 와 벌써부터 카메라 초점을 못 잡네. 와 아 자 자 아 공준 씨 얘기하세요. 아니 만킬하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 죄송한데 그 공춘희 씨. 네? 의자도 옆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의자요? 예 거리두기 해야 돼가지고. 아 진짜. 아 죄송 그 거리두기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거리두기 할게요. 거리두기. 아니, 좀. 거리두기 이미 되어 있는데 뭔 소리세요. 예 거리두기 좀 할게요. 아 이제 얘기하면 되나요? 이제 언제 얘기하죠? 자 일단은 그 뭐냐 얘기해보세요. 네. 아 저 아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1승이라고 하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손목도 아프고 탈모도 심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철기중계 나가는 건 싫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본인 부담감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시간으로 가는데 손목도 아프고 탈모도 생기고. 네.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망가지는 거. 네네. 공춘희 씨 원래 입학 면접 올 때부터 탈모는 있었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손목이 아픈 거는 네. 그 게임을 조금 줄이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게임을 줄으면은 그 약간 뭔가 한 판이라도 더 안 하면은.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막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 불안감 때문에? 네. 그럼 그 불안감을 지우려면 게임을 좀 더 하시면 되죠. 아 그게 끝인가요? 아, 그러면 손목이 더 다시 아파지는데? 아 게임을 계속하면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다시 게임을 좀 쉬시면 되죠. 아니 잠깐 저 뭐 아니 진지하게 어쩌라고 씨발려라! 손목이 아프면 게임을 쉬고 불안하면 게임을 해 씨발년! 어쩌라는 거야 이 미친년아!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 미친년아!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낮에도 이제 빈방 한다고 그래도 100다리 정도는 나오는데 밤만 네. 되면은 막 30다리도 되고 20다리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공춘희 씨 스타일 때 네? 매 경기마다 경기력이 일정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일정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청자도 일정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고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왜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밤에는 맨날 30다리, 20다리가 돼요. 아, 밤에는 30다리, 20다리. 근데 30다리, 20다리가 싫으신 거예요? 어, 저는 조금 더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 공주님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네. 왜 봐야 되는데요? 어,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 봐줘야 됩니까, 방송?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건 아닌데 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 나는 열심히만 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봐줄 의무는 없어. 그러면 그, 네. 그 이유만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바꾸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저한테 어,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시청자가 안 늡니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 열심히만 하는데 시청자가 안 늘어요. 이거는 본인 입으로 인정했잖아. 열심히 한다고 봐줄 이유는 없다고. 그러니까 봐줄 이유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노력이 뭐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시팔이야! 아니 다른 이런 개 미친년을 만나고 나 도망겨놨어! 아니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네 퐁퐁이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씨발 뭐 부부 상담소를 하든 술 먹방을 하든 방송에서 물고 빨고 하든 병신 같은 년아!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럴 수 있지만 퐁퐁자도 하는 일이 있고 저도 저만의 길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네. 그 공준이 씨의 고민은 네. 누가나 다 하는 건데 지금 공준이 씨 포지션 자체가 철기해중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10일 정도 일주일 이상 노력하고 경기 멋지게 이겨서 일주일 동안 못 받았던 풍 한 자리에서 다 받고 야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방송하는 흐름이 아 맞아요. 근데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어찌됐건 대학 네. 대전이 다가오면 올수록 철기중대 네. 주인공은 공춘일 확률이 높아져.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 왜 다른 걸 신경을 써? 물론 다른 애들이 더 화려해 보이지. 실제로도 화려해 보이고 화려하지. 평소에 사랑도 많이 받고 별풍선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스타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빛을 볼 사람은 이긴 사람이라니까. 네. 멋진 경기력으로. 지금 내가 봤을 때 넌 약간 스타를 깨달은 단계고 지금 단계에서 손목 컨디션 관리만 잘해가지고 대학 대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결국 그날 이기면 스포트라이트는 네가 다 받아. 이거 진짜라니까? 그것만 보고 달려가야 돼 일단. 왜냐면 지금 당장 네가 화려한 컨텐츠나 재밌는 컨텐츠를 가져온다고 해서 욕만 먹어. 어 저 씨발년이 1승 카드라고 해줬더니 왜 와가지고 족같은 컨텐츠 하지? 그냥 게임만 열심히 해서 1승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지금 니를 위한 무대가 꾸려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거기서 화려하게 데뷔하면 돼. 그리고 그날 스포트라이트 받고 별풍선 받고 네. 그런 게 다 끝나고 나서 좀 공허해지고 뭔가 네 방송에 힘이 빠졌을 때쯤 다른 컨텐츠를 고민하면 된다고. 지금 너는 누구보다도 컨텐츠적으로 할 게 너무 많아. 왜? 스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 막 네가 다른 거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모든 무대랑 조명은 니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 철기중대 유동들이나 팬덤들, 큰손형님들, BJ들까지 다 너를 응원할 수 있는 지금 자리가 마련되고 있잖아. 왜 거기에 불안감을 가져? 니가 거기서 주인공이 될 생각만 해야지. 막말로 콘서트 자리 니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거기서 삑사리만 내지 말고 니 평소대로 모습만 보여줘. 그러면 돼.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 하던 대로 하면 돼. 부담감 물론 가져야지. 잘하면 돼. 지금까지 잘했어. 최근에 네 유튜브 막 이제 경기력 봐도 네 경기 시원하다는 사람들 많고 라이브에서도 네 경기 보면 존나 멋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아. 그거 보고 자기 전에 그거 이제 채팅창 보면서 어? 다시 보기 보면서 웃으면서 잠들면 되잖아. 아, 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스타 하겠습니다. 그래 춘리야. 네. 대학대전 다가오면 올수록 네가 연습하는 거 사람들 많이 보러 가줄 거니까. 네. 너무 근데 네. 뭐 얘기해봐. 아니 근데 제가 대학대전이 가까워질수록 비방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괜찮아 어차피 켜도 안 봐. 아 아니 아까 전에 많이 본. 그냥 위로해주려고 개소리 한 거야 왜? 뭐? 뭐 씨 빨려나 뭐?
아니 꺼져! 아니 무슨 꺼지라고! 아니 병원은 거짓말. 지금 씨발 노잼 아니 지금 노잼병 옮기기 생겼는데 지금 봐봐 디코 방 봐 노파면 4인 이상이지 이거 걸려 신고 당한다고 꺼지라고. 아니 모임 제한 아니, 걸린다 꺼지라고. 아니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 아니 뭐 이렇게 아 그래 말해봐. 아니 그 마지막으로 저는 조금 막 많이 바라는 막 천따리 막 만따리 이렇게 많이 바라는 게 아니라 저는 소소하게 조금 방송을 하고 싶은데. 원래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야. 너 예전에 시청자 5명, 10명일 때는 20명만 봐주길 원했을 거고 네. 20명, 30명 볼 때는 100명만 봐주길 원했을 건데 지금 네. 또 고민은 오전에는 100명 봐주는데 밤에 적게 본다고 고민이 생기고 원래 인간은 고민과 고통을 겪으면서 바뀌는 거야. 병신 새끼야. 처음부터 아니, 어떻게 잘 돼? 네. 처음부터 뭐 다섯 다 잘 됐을 것 같아?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가고 있는 방향에서 네. 자꾸 어긋나잖아. 이 삥다리 새끼야! 아니 그래서 제가 나가! 아니 5인제한 걸렸으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아니 왜 상담 꺼지라고! 이 양반들은 진짜 어이가 없네 씨불. 춘이야 애국가도 4절까지밖에 없어. 야 퐁퐁자 데리고 가! 진짜 부어줄 테니까 아니, 빨리 꺼. 디코 끄라고! 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환자 혹시 누군가요? 다음 환자 어떻게 단체 상담으로 갈까요? 아무도 말이 없으시네. 단체 상담인가요? 우리 뭐 그 다 우울증 모임처럼 본인의 고민 하나씩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고해성사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누구시죠? 예 아 저 연어덮밥입니다. 아 연어덮밥 씨 아 예, 안녕하세요. 변영태 씨 집이네요. 아 예 그 합방 왔는데 막차가 끊겨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아 예 또 다음 분 얘기 아 예, 드론 환자들 일단 상태를 한번 다 보죠. 다음 분 누굽니까? 얘기해 보세요. 환자들이 자, 안녕하세요. 다 네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 시조세입니다. 예? 시조세입니다. 아 시조세시였어 지금. 네. 그다음 또 누굽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 도읍지입니다. 아 우리 개읍지씨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예 개읍지 아. 일단 우리 조세님이랑 개읍지님 혹시 캠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예예 예. 제가 디코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럼 제가 개읍지님은 따로 하면 따드릴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이번에 공지에서 캐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뭐 이 정도 배려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아 우리 또 조세님이 오셨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시고 잠깐만요 일단은 저희가 갑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단체 상담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네네네 왜냐면 또 이게 다 어차피 스타판에서 저희가 그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단체 상담으로 가는 게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의 약간 좀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각자 소개 좀 저희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 왼쪽 예. 상단부터 연어덮밥 씨부터 시조세 씨 도읍지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종대 연어덮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CP 폭파범 시조세입니다. 아 이거 테러범까지 상담을 하죠. 아, 테러범 씨 테러범 씨 네. 오셨고 마지막으로 누구시죠? 아 저는 웃긴키즈 테란 초보 테란 도읍지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남성들의 이제 가슴을 심금을 울렸던 그 짤방의 주인공 도읍지 씨.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네 뭐 일단은 뭐 다들 일단 뭐 병원에 찾아주신 거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네. 각자의 고민을 저희가 좀 들어보면서. 이제 네. 서로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방송하다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유를 하면서 각자가 좀 해결책도 저희가 제시해주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또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먼저 연어덮밥 씨. 아 네네. 밑에 있는 저는... 도읍지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 고민은 왁구순으로 들어볼게요. 왁구순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병원에 귤이랑 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미난 병원이군요. 아, 그렇죠. 우리 읍지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 예. 아, 예.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제가 요번에 뉴타님의 아주 좋은 그 대회 덕분에 네.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런 관심이 신규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방송을 헤쳐나가야 할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어떻게 보면 물이 좀 들어왔는데 예, 예. 이 물을 좀 그 안 나가게 하고 싶다. 예, 예. 신규로가 되지 않도록. 아. 게임은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게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야, 또 물 들어왔다가 물 빠졌다가 다시 물 들어왔다가 하는 것도 또 조세 씨 전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세 씨가 읍지 씨 고민을 조금 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남편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테르범 씨는 지금 좀 심신미약이라 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읍지 씨 얘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 예예. 예. 그 도읍지 씨가 이제 이번에 짤방의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수혜받은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근데 이제 그 시청자가 안 빠져나게 하려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의상을 좀 신경 쓰신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방송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예예. 예. 뜬금없이 피아노는 왜 쳐 제끼시는 거예요? 아, 피아노. 아니 그 음방도 아니고 왜 갑자기 시청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무슨 뭐 씨발 재롱장치도 아니고 왜 갑자기 뭐 이제 뭐 노래하는 뭐 개읍지 마냥 갑자기 피아노를 치신 거예요? 그게 네. 제가 미션이 걸렸어요. 만개 미션이. 아, 만개? 네. 아... 원래 피아노는 원래 종종 낮방 때 아니 형님들 채팅장에서 잠깐만요. 물소들 좀 잡고 갈게요. 원래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청자가 안 봤잖아. 이 병신들아. 그러니까 원래 쳐서 시청자가 안 와서 한 행동을 왜 시청자가 많을 때 하냐는 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그러니까 기존에 해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끌어낸 걸 왜 시청자가 많을 때 했냐는 거야. 내 말은. 차라리 그 시간에 새로운 리액션을 배운다거나, 어? 사람들이 뭡니까? 본인이 약간 좀 청순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무랄라한 그런 이제 몸매가 이제 사람들 때는 부각됐잖아요. 그럼 뭐 차라리 좀 이제 리액션을 배운다거나,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방송을 끌어갔다면 어그로가 계속 유지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피아노를 치신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유동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랑 좀 반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읍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좀 물을 가둬놓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원래 물이 고이게 되면 썩어요. 읍지님. 아, 진짜요? 원래 그 물이 고이게 되면 썩고 읍지님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제 뭐 리액션을 배운다거나 여러 좀 유동들의 니즈를 아무리 맞춰줘도 네네 그냥 쉽게 말하면 걔들이 3박 4일 할지 4박 5일 할지 그 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들은 네. 어차피 떠나가요. 네네 어차피 3박 4일 할지 4박 5일 할지 어차피 갈 새끼들이야. 어차피 일주일 뒤면 그냥 다 가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읍지님이 약간 좀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걸 좀 유동들한테 좀 새겨박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그냥 컨텐츠 같은 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금 더 유동들한테 얼굴을 알리는 게 맞지 않나. 왜 Y, B, Y, 카와이, 제키 Y, 텔미 Y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읍지님이 다른 방송에 합방한다? 시청자 펌핑돼요. 진짜로. 막말로 카일이 공춘이 와서 제 방송에 시청자 4,000킬 했거든요. 근데 도읍진이 와서 한 2,000명 펌핑 됐어요. 이건 시조세 때문도 아니고 연어도빠 때문도 아니고 냉정하게 도읍진님 때문에 펌핑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도읍진님이 보라방송을 가든 게임방송을 가든 합방할 때마다 레전드 짤의 주인공이 나면서 애들이 빨아 제낍니다. 그거 불 꺼지기 전에 살리세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합방 많이 하시고 최대한 네. 다양한 팬덤, 최대한 다양한 니즈가 있는 곳에 본인 얼굴 알리십시오. 그게 베스트입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별풍선 받으면서 일단 이번 달 곳간 채워놓으시고 네. 다음 달 어차피 본인 노잼이라 가지고 억으로 빠질 거예요. 아, 맞아요. 그때 시원하게 소주 한 병 원상 때리고 개읍지 한번 가세요. 네, 헬파티 가십시오.
그 술 먹으면 개 되는 애들 몇 명 섭외해가지고 그 대한장 개파티 해가지고 그 지금 보면 벌써 시조제 씨가 도읍지 섭외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네, 그렇기 때문에 거예요? 어그로가 네. 빠질 때쯤에 핫바나 토마토나 익규나 이런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대한장 개파티 한번 가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읍지님은 지금 어딜 가든 제가 볼 때는 시청자 펌핑에 하드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네. 대학대전에 힘을 써야겠지만 보라컨텐츠도 간간히 섞어주면서 본인의 네. 이름을 좀 알리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분명히 도읍지님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든 아프리카에 다른 방송을 가든 이제 분명히 이제 눈깔이 돌아간 여러 형님들 한 명씩 오실 거예요. 예. 그 형님들한테 최대한 여우지돼가지고 별풍 많이 빨아제끼서 곡관 좀 채우시고 그거 펌핑 예. 받으셔가지고 어그로 빠질 때 지금 술 몇 방 깔끔하게 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명인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2월 정도 되면 나까무라준 복귀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까무라준이 복귀하면 이제 술 먹방을 안 할 텐데 핫방을 할 거예요. 아, 까무라준 핫방 노래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방송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아니 네. 오피셜 아니에요. 까무라준 제가 볼 때 3월에 복귀할 수도 있고 4월에 복귀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정확히 몰라요. 네, 오늘 저도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키읔키읔 답변 두 개만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봉준이한테 이자를 보냈어요. 너 찾는 사람 많다. 내 방송국에 이런 글 많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봉준이 복귀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불명확한데 아무튼 뭐 읍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좀 답변이 네네. 되셨나요? 아, 네. 너무 명쾌한 답변이셨습니다. 네. 뭐 배그가 좀 시들할 때 읍진님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운때 좋게 이제 버프를 받으셨는데 네네. 이거 코드컷까지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뉴다님. 네. 알겠습니다. 읍진님 그러면 예 꺼져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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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다음은 혹시 두 분 다 남자신가요? 혹시 두 순서대로 하면은 네. 그 다음은 제가 좀 시조새님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왁구 순으로 해야 되니까 시조새님 고민부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새님 고민이 뭐죠? 덕반님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어요? 아니 일단은 제가 볼 때 여자가 시조새님이 더 이뻐요. 네, 더 이뻐요. 일단 감사합니다, 유다 네. 형님.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CP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여자대학교래요 분명히.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많이 나온다고 네. 딱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뭐 약간 기분 탓인가 모르겠는데 두 명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나갔구나 했는데 아주 두 명이 더 나가요. 예. 그랬더니 4킬이래요 저보고. 아. 네. 그 뒤로 갑자기 이번에 두 명이 또 더 나가더라고요. 여자가. 아, 여자 NDS님이랑 네. 또 최근에. 네, 그래서 6킬이라고 제가 이제 폭파범이 됐는데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제가 이미지가 안 좋은 건가. 아, 조세님 그러면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릴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일단 인간 박현재한테 조언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BJ 기유나로서 조언을 듣고 싶으세요? 아, 저는 진짜 이거 좀 진지하게 인간 박현대로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따 방송 끝나고 연락처를 하나 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변호사님이거든요. 그 변호사님 통해서 BJ 네. 서윤한테 고소장 넣으세요. 제가 볼 때 이거 취업 사기 당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BJ 서윤한테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해가지고 민사까지 간 다음에 이거 합의금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취업 사기 당했어요. 왜 Y? BY? 카와이? 테미와이? 제키와이? 미안하니까 상마미까지 딱 소환할게요. 이거는 이거 네. 제가 볼 때 조세님이 가가지고 못한 게 없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시조세가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왜냐면 시조세는 막말로 얘기해도 푸른 것답 싫은 것답만 계속해도 먹고 살았어.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스타 대학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싫은 것답이 언제든지 시즌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지가 쉬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톱 기간에 한 거야.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어. 리그도 진짜 많이 만들고 시조세 있을 때 강민영 님도 오고. 근데 예. 결론적으로 여섯 명이 나간 거 이건 제가 예. 볼 때 사측에서 취업사기 당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인간 박현재로서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기우다로서는 아 기우다로서는 네. 아 이게 인간 그러니까 BJ 기우다로서 얘기하자면 네. 그래도 그 두 명이 나갈 때 시조세가 칼춤을 추는 게 맞지 않았나? 왜 그걸 못했을까 우리 조세가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시조세도 방송하면서 단맛 쓴맛 똥맛 쓴맛 똥맛을 더 많이 본 BJ야 내가 볼 때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 날 것 감성이 줄어들었는데 원래 애초에 시조세가 마이너에서 좀 떴을 때는 매일매일 트러블을 만들고 매일매일 이슈를 가져와서 그래서 얘가 떴었어 그러니까 맞아요. 조세 방송을 보면 항상 불편도가 많았어 근데 그게 대한 반증으로 시청자도 많았어 불편함을 네. 어떻게 승화시킬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냥 원초적인 불편함을 보는 시청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조세가 항상 흥했는데 이 새끼가 마음이 약해지고 맞다 보니까 이제 날이 무뎌져가지고 칼춤을 안 추더라고. 원래 옛날 시조였으면 그날 칼춤 쳤을 거야 내가 볼 때. 아 네 제가 이제 원래 이사장 권한이 있었어요. 네. 권한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사장에서 뭔가 갑자기 트러블이 생기면서 바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볼 때는 방송 기준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그날 충분히 칼춤을 출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 네 명에서도 기회가 많았는데 조세가 뭔가 칼춤을 안 추니까 애들이 나가는 게 아무렇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좀 그런 단단함이 테두리가 좀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울타리가 좀 있었는데 누가 구멍을 네. 뚫었는데 아무렇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점점 구멍이 크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탈하는 방향이 좀 커지지 않았나? 아 맞습니다. 아 유다영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그럼 좀 약간 그런 류의 방송을 해야 됩니까? 조세는 칼춤 쳐야 돼. 그러니까 매번 치라는 건 아니야. 근데 네가 그 칼춤을 출 만큼 판을 깔아준 데서는 난 칼춤을 쳐도 된다고. 왜 와이? 네가 애초에 컨텐츠도 존나 많이 해줬어. 맞아요. 낙수 효과가 없다고? 그런 게 어딨어. 컨텐츠 일단 하는 사람이 갑이야 무조건. 왜냐면 그걸 위해서 연락도 했을 거고 상금도 썼을 거고 노력도 했잖아.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같은 대학교 사람들이 노력을 해준다는 거지 안 해줬잖아 그러면 네가 당당하게 칼춤을 출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네가 이렇게 말하겠지 나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 정도 했는데 낙수 효과가 없어? 이게 없어? 내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고 니들은 뭐 했어? 그러면 걔들은 진솔하게 얘기하겠지 네가 해준 컨텐츠 우리를 위한 컨텐츠는 아니었잖아 나는 출전 못했잖아 난 그래서 그게 서운했어 그러면 그걸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점호 소스가 되고 회의가 되면서 더 단단해지는 CP가 될 수 있는데 애초에 칼 자체를 안 꺼내면 상대방이 칼을 못 본단 말이야. 그럼 서로 칼을 안 맞대면 목숨이 안 끊어지면 진실함을 끌어낼 수가 없어. BJ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근데 살짝 그런 거 있잖아. 유다연이 뭐 상황이 어떻냐면 제가 갑자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막 나대거나 막 그런 그렇지. 그게 너한테 묻어진 칼날이라고 하는 거야. 야, 씨발 갑자기 끼는 게 어딨어. 옛날에 너 씨발 3000달이 2000달일 때도 철구랑 이간질 나면 철군 철구한테 쌍욕 받고 했던 새끼 그런 패기가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어디 갔어? 야, 갑자기 들어온 게 어딨어. 씨발 원래 굴러 들어온 돌이 더 무서운 거야. 칼춤 쳐. 아, 씨발 굴러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보다 컨텐츠 많냐 새끼 있으면 나와 봐. 뭐가 문제야 이 개새끼들 하면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됐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그리고 맞아요. 막말로 네. 중간에 서윤님이 뭐라고 해? 그러면 너 옛날에 네. 그 정도 드립까지는 칠 수 있는 새끼였어. 야, 지금 총장 와이프라고 나한테 대기로 너 이 정도 드립을 쳤었잖아. 아니 그래도 옛날에 형 그 뭐 주먹용도 할 때 그래. 그 정도 들이박을 수 있잖아. 그러면 서윤님이 막 방송 좆밥이야? 받아준단 말이야. 네가 막말로 맞아. 아 총장이 옆에 총장이 남자친구라고 나대지 마십시오 하면 서윤님이 저 씨발새 이러겠어? 옳다구나고 바로 방송 감 받아준 다음에 그게 약간 심각해지면 뭐 옆에 있는 철구나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인민재판 해달라 그러고 스토리 써달라 그러고 재판 해달라 그러고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나 집선비 됐네. 아. 그래. 방송 잘하는 사람을 옆에 놔두고 왜 자꾸 유하게만 가려 그래. 방송 재밌게 하면 되는데. 아, 그니까요. 아, 그거를 이제 또 와, 감사합니다. 와, 형님. 갑자기 깨달았어요. 야, 서현님이 역캠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야. 단맛, 쓴맛, 똥맛, 무지개맛까지 다 본 사람이야. 어? 옆에 든든한 조력자 놔두고 쫄지 마. 그냥 해. 알겠습니다. 하고 뭔가 좀 방송적으로 풀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때 네 옆에 있는 매니저들이나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서 재밌게 풀고 한 번 더 지나하고 한 번 더 깨달은 CP를 만들어 그게 스토리잖아.
알겠습니다. 그래 원래 그거 잘하던 애잖아 네. 네가. 네 맞습니다. 그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네. 족같은 피카츄부터 씌워. 내가 봐도 저런 인형 때문에 네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야. 뭔 씨발 피카츄야 병신아. 아 조세야. 예. 네가 CPU에 들어갔을 때 나는 너의 그 다양한 콘텐츠도 기대했지만 너의 그 날 것 감성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걸 방송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뭔가 네 감성이 나올 줄 알아서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콘텐츠마더라. 아 맞습니다. 예, 그건 근데 그거는 모두가 기대하는 네 모습이 아니야. 아 예. 그리고 싫은 것 탑 했으면서 왜 CP는 싫은 것 탑 컨셉도 한 번도 안 해. 누구보다 그거 네가 제일 잘하는데. 어? 야 막말로 CP 그 전에 텐션 가가지고 어? 방송 없는 씨발 도일이가 화면 돌아다니면서 5시에 미션 있으니까 일찍 일어난 사람 미션 할게요. 그 씨발 재밌어? 그냥 바로 조교 옷 입힌 다음에 집합 개새끼들 하면서 싫은 거 딱 바로 찍는 거야. 그냥 CP 버전으로. 그런 거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아 그니까 요즘에 너무 이제 갇혀 살아가지고 너무 그래. 이제 눈치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잘할 수 있어. 아, 너 아, 원래 감사합니다. 너 방송감 쩔어. 네. 잘했어.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이 말 했다고 해서 너무 칼춤 추지 말고 어느 정도 너도 이제 여러 가지 막 겪으면서 어느 정도 수위를 알잖아. 선을 지킬 줄 알잖아. 알지. 그 선에서만 잘하고 정 자신 없으면 미리 단톡에 좀 내가 오늘 이런 컨셉을 하니까 좀 받아주세요 하고 잘 나처럼 주작을 하던가. 예. 알겠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힘내. 난 진짜 너 응원해.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직까지 네. 내가 볼 때는 마지막 남은 마이너 감성이야, 네가.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내 진짜로. 예. 어.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형님. 파이팅. 네. 자, 다음. 예, 연어도밥입니다. 자, 연어도밥 씨. 네. 죄송한데 저희 11시까지 영업이라 가지고 라스트 오더가 끝났어요. 라스트 오더가 원래 딱 50분까지거든요. 아, 근데 그 라스트 오더면 손님한테 예. 미리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밖에서 기다리는 거라. 아 죄송합니다. 받을 것처럼 계속 기다리게. 갑자기 라스트 오더라 그러고 손님 진상이시네. 어이구 생긴 대로 노시네. 진상이시네 이 손님. 진상이시네 이 손님 되게. 아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거죠. 아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저의 고민은 이제. 그 아니 딱 말할게요. 원래 진짜 11시까지인데 진짜 별점 테러 하실까봐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꼭 네이버나 이런 분들이 배달의 민족도 몰라. 꼭 네이버 씨바 그 후기 3개인가도 안 적혀있는데 가가지고 별점 테러 존나 한다니까? 블로그 이상한 댓글 존나 달고? 아 조세야 고맙다. 핸드폰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예. 자 연어도밥 씨. 예. 어떤 고민 있습니까? 저의 고민은 저 같이 하시는 이제 마종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여성성을 챙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성성을 챙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네. 이제 자문을 얻고자 왔습니다. 아 자문을 얻고자. 죄송한데 연덕 씨. 예. 그 닥치고 노래 한 곡 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아, 연덕 씨 딱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볼 때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BJ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롤 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하도링 연덕. 네. 홍혜리 어떻게 보면 기뉴다의 그 뭐 이제 그 유산이라고 불리는 그 세 명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저 홍혜리 씨는 제가 볼 때 아름답게 치집하실 것 같고 하두리 씨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사실 예, 뭐 네. 연덥 씨도 저는 좀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아, 왜냐면 마종대에서 솔직히 그 정도 캐리하고 이번에 이제 그 본인 이제 인지도까지 올렸고 솔직히 지금 뭐 마종대 해체되더라도 최고의 FA감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사실 이간질 때문에 과감하게 영입을 못하는 것 뿐이지 뭐 만약에 진짜로 그런 게 없었다면 저는 제 1순위예요. 왜냐면 솔직히 요새 방송 준비도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노래면 노래 꽁트면 꽁트 솔직히 군대 꽁트도 존나 잘했잖아. 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뭐 씨바 뭐 열혈 형님이 뭐 숙소 잡아주는 거 뭐야 족가락으로 바로 아침에 입수했잖아. 예 준비했어. 내가 볼 때는 연덕은 충분히 가능성 있어 진짜로. 아
가능성 있고 혹시 본가가 어디예요? 본가 광주 광역시.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아, 지금은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데 밝히진 네. 않았어요. 아 그럼 그냥 창원 내려오세요 창원. 네, 창원이. 아, 진심이신가요? 아 예, 창원 내려와서 그냥 방송하세요. 그래서 방송 배우세요 그냥. 아 저는 뭐 연도 없이 창원 오면 얼마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 네. 아 진짜 아니, 연도 없이 정도면 제가 뭐 저는 뭐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방송 도와드릴 의향이 있죠. 아니 그만큼 잘하고 있어 내가 볼 때 진짜로. 제가 잘하고 있고. 네. 그 냉장고에 짜포나 초난강 이렇게 내용 없는 개 음식물 쓰레기 폐급들보다는 연도 없이 오는 게 저한테 방송이 더 도움이 돼요. 진짜로. 와 저 올해 7월에 이사 가야 되는데 진짜. 예예 그 뭐 좀 땡겨서 창원 오셔도 됩니다. 창원 오셔가지고 방송하시고. 지금 향이도 향기 채널 가끔씩 잘 되는데 거기 뭐 브이로그도 출전하시고 뭐 편하게 와가지고 방송 배우실 환경에서 방송 배우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도 없이. 와. 네. 저는. 미안했습니다. 예. 네. 뭐 연도 없이 응원하고 진짜 누구보다 방송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뭐 진짜 그냥 지금처럼만 공춘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냉정하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하고 있으니까 뭐 마음의 동요나 고민 같은 거 가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쭉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감 시간. 네 꺼주세요. 마감 끝났으니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하러 가야 되니까 좀 가주세요. 예 번창하십시오. 예예예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뭐 노래입니까 근데. 자 일단 형님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인생삼동수 진행해봤는데 아 근데 제가 항상 하고 나면 너무 주제넘게 하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사실 그래 제가 마이너즈에서만 하는데 형님들이 왠지 모르게 요새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냥 민심도 살 겸 왜냐면 대학 CK가 곧 열리기 때문에 민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억지반 이렇게 했는데 태구산따님 별풍선 1000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주제 넘었다면 불편해하시는 분들 죄송하고요. 아, 또 1000개 팬가에 너무 감사한데 고맙습니다. 앙 김오띠. 예, 그래서 뭐 주제 넘게 했다면 감사드리고 아, 그 죄송하고. 응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공춘이 방역비 고맙습니다. 아이고, 응영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을 했다면 불편하셨던 분도 죄송하고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또 스진남 유튜브에 풀영상 올라가니까 스진남 유튜브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향이가 향기 채널에 이제 영상 많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형님들 재밌거든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그래서 평소 BJ 향이의 일상 뭐 이런 거 보실 분들은 향기 채널도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뭐 사실 메이저가 아니에요, 형님들. 그래서 좀 이런 말할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만큼은 좀 불편하셨던 거 참아주시고 오늘부로 기뉴다의 인생 상담소는 폐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부로 이제 폐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인생 상담소를 폐업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컨텐츠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도파도 아 우리 또 파도파도 형님 형님 조세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잘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일단 형님들 그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우리 뽀누나가 우승했다고 합니다. 우리 뽀누나가 우승했다고 합니다 형님들. 뽀누나가 우승했으니까 좌표는 뽀누나로 찍도록 누나, 하겠습니다. 누나 들어가네. 지금 방이 추워요 형들. 뭐라고 누나 뭐라고? 저그 포스 다 된다고? 오케이. 네. 아이고 우리 부총장이 오셨습니까? 자, 부총장. 좌표는 뽀누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ASL 중계로 ASL 중계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좌표 뽀누나! 펜가이 좀 부탁드릴게요. 뽀누나 방 형님들 100개씩. 좌표 뽀누나 펜가이 좀 부탁할게요 형님들.